안녕하십니까. 김상범의 풍수 이야기의 김상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국론 이론 중에 용과 호랑이 모양의 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의 종류인 봉황과 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풍수 이론에는 형세론, 형국론, 자향론이 있다 했습니다. 형세론과 형국론에서 터를 정하고 자향론에서 방향을 정해서 풍수이론을 한다 했는데, 그 중에 형국론에 대해서 오늘은 봉황과 학, 닭 이런 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는 우리가 제일 많이 알려진 것이 역시 봉황이고 학입니다. 그리고 또 닭이기도 합니다. 물론 기러기도 있고 제비도 있고 꽁도 있고 까치도 있지만 그 중에서 간단하게 봉황과 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는 주로 봉황과 학 이런 것들은 입 앞에 혈들이 위치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날개 품 안에 혈이 위치하게도 됩니다. 그러면 새의 입 앞에, 봉황의 입 앞에 혈이 있게 될 경우는 어떤 경우냐? 날개를 가지고 이렇게 품어줬을 때 입 앞에 혈자리가 위치하게 되고, 그 다음 날개가 이렇게 품어주지를 못할 상황일 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안 되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쪽 날개 품 안이나 이쪽 날개 품 안에서 혈자리를 택지하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일 좋은 것은 뭐겠습니까? 가장 힘차게 내려오는 새의 주둥아리 앞에, 입 앞에 혈자리가 고여 있는 것이 제일 좋다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게 될 때는 꼭 입은 아니더라도 둥지와 관련돼서, 새의 둥지와 관련돼서 또 좋은 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자, 한번 보십시오. 먼저 여기는 경상남도 진주시 있는 방어산입니다. 방어산인데 이 부분의 모양을 보고 봉황같이 느껴진다면 제대로 보신 거예요. 이 앞선 이쪽 말고 이 뒷부분인데, 먼저 날개를, 이쪽 날개가 있고, 앞에서 목이 내려오면서 머리가 한번 불쑥 솟았다가 뿌리가 내려오고 이 부분이 눈이 하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봉황인데, 다시 한번 좀 더 가까운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의 날개, 이쪽에도 새의 날개, 그 다음 여기서 목줄기가 하나 빠져나오면서 머리가 하나 있게 되고, 그 다음 눈도 있습니다. 여기는, 자, 그러면 일단 새의 날개가 있고 그 다음 목이 빠져나오면서 머리가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새의 모양도 갖추어야 되지만, 형도 갖추어야 되지만, 뭐까지 반드시 봐야 된다? 새까지도, 그 기세, 산의 기세까지도 같이 봐서, 아, 이거는 봉황이구나, 이렇게 정확한 답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갖고도 답을 내려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게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것까지 설명해 주는데 어느 정도 제가 좀 한계를 가져요. 사진이다 보니까. 정말 같이 답사를 가신다 그러면은 저런 기세에 저런 형이므로 봉황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사진에서는 이 날개 쪽에 바위 튄 것들이라든가 그 다음 목줄기 내려오는 기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보이니까 어쨌든 제가 형만 갖고는 말씀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 이런 게 봉황이구나. 물론 이 방어산의 봉황도 봉황 형태의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봉황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형태다. 자, 그럼 이런 봉황이 둥지 안으로 날라들어온다라고 하는 형국이 이제 이 지수 마을의 형국이 되는데,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방어산이
아까 이 뒷산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날개가 되고 그 다음 여기 구름의 가린 부분만큼이 요 구름의 가린 부분만큼이 봉황의 머리가 되고 그 다음 둥지는 이 봉황이 이 안으로 날라들어오는데 둥지가 이 산들입니다. 이쪽 산으로 그냥 평평한 산들이 제가 사진 찍으러 찍은 곳까지 평평하게 한 바퀴 삥 돌게끔 되어 있어요. 이거를 둥지로 봐서 봉황이 둥지 안으로 날라들어온다. 그럼 둥지 안에는 먹을 것이 항상 많고 그 다음 봉황의 기운을 기운으로서 보호를 받는다. 이 마을이 지수마을인 것입니다. 지수마을은 비봉귀소형, 날라드는 봉황이 둥지 안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좋은 형국의 마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다른 형태의 봉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경북 안동에 있는 봉정사라고 하는 절의 사진입니다. 자, 봉정사가 어디 있느냐 하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찰이 봉정사입니다. 봉정사를 한자로 쓰면 말 그대로 봉황이 머무르고 있는 절이다라고 하는 절로서 형국은 무슨 형국이냐? 봉, 그 다음 둥지 소자를 써서 봉소형이라고 하는 형국이 됩니다. 봉소형, 봉황이 둥지를 이렇게 날개로 품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몸통도 있을 것이고 주둥아리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날개 가지고 품었을 거란 얘기예요. 그것이 안에 자체가 바로 뭐다? 둥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사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 이 부분이 어쨌든 새의 몸통이다. 새의 몸통인데 그 중에서도 윗부분이 새의 몸통이고 여기서 쭉 내려오면서 여기서 삼각형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이 부분서부터는 새의 머리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새의 머리에서 내려오면서 새의 입 앞에 봉정사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 이쪽 날개, 좌청룡에 해당하는 날개가 한쪽 날개예요. 그 다음 우베코 쪽으로 해당하는 쪽이 이게 우측 날개가 돼서 그야말로 봉황이 양쪽 날개로서 이 터 안을 감싸고 있고 주둥아리까지 그대로 내려와가지고 봉정사가 입장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서 봉황의 입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의 몸통입니다. 봉황의 몸통이 그냥 기세가 블룩블룩 있는 기세가 있고 그 다음 웅장하며 그것이 새가 내려오면서 이 부분서부터는 이제 봉황의 머리가 돼서 쭉 입수 상기운이 그대로 들어와서 봉정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다른 형태의 또 봉소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조금 뿌연 것 같은데 자, 여기는 전남 담양에 있는 소세원이라고 하는 고건축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도 봉소형입니다.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처음서부터 봉황을 잘 잡긴 힘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씩 보시다 보면 아, 새의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하는 걸 아시게 됩니다. 자, 먼저 봉황이 이쪽으로 날개를 크게 하나 치고 있고 그 다음 이쪽으로 날개를 하나 크게 치고 있습니다. 봉황의 머리가 어디로 내려오느냐 하면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봉황의 머리가 여기서부터 이러고 가운데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쪽이 좌청룡 쪽에 해당하는 날개 그 다음 이쪽이 이제 우측에 해당하는 날개가 되는데 그러면 이 봉황 같은 경우에는 날개 품 안에 머리와 날개 사이에 이 부분에 들어간 것이 소쇄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봉황은 어디에만 둥지를 튼다 했습니까? 봉황은 오동나무에만 둥지를 틉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고 산다? 대나무만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이 소쇄원을 들어가 보면
이 사진에서 보듯이 그 진입로에 이쪽은 대나무, 그 다음 이쪽은 오동나무를 심어서 봉황이 오동나무에 들어와서 떠나가지 말고, 여기 대나무를 심어놨으니까 먹을 것도 많으니까 봉황아 떠나가지 말아라. 그래서 여기 터 사는 곳에 계속 봉황의 좋은 기세를, 산기운을 내려다 달라 해서 오동나무, 그 다음 대나무를 심어서 그 기운을 계속 갖고 있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있느냐? 이 진인로 입구를 좀 더 들어가면 또 어떠한 정자까지 있느냐? 그 정자가 대봉대, 봉황을 기다리고 있는 정자다라는 곳까지 건물을 만들어서 봉황의 기운을 잡아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또 전주작을 봉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에 있는 옥산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앞산이 지금 앞산이니까 전주작이겠죠. 옥산서원의 전주작, 그야말로 자옥산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를 따서 옥산서원이 되는데, 이 옥산서원은 누구를 배양을 하고 있는 서원이냐 하면은 양동마을에서 태어난 이언적이라고 하는 동방오현 중에 한 분이신 큰 성리학자이고 유학자이신 분을 배양하고 있는 옥산서원입니다. 옥산서원의 전주자, 옥산서원의 앞산인 이산도 봉황인 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산을 잘 보시면 아 저게 봉황이구나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이 뒤에가 큰 새의 몸통입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내려오면서 여기서부터 삼각형 되는 부분이 봉황의 머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날개짓이 하나 내려오고, 그 다음 저 뒤쪽으로 날개짓이 하나 내려와서 이렇게 새의 모양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 그런 산 모양의 봉황인 것입니다. 이런 산 모양은 많으니까 한 번씩 아 저런 모양이 봉황이구나 하면서 습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경남 합천 해인사입니다. 해인사의 전주작이, 해인사의 앞산이, 산 이름 자체가 이미 비봉산입니다. 날라드는 봉황산입니다. 여기서 새의 봉황이 어떤 모습인지 한눈에, 지금 첫눈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해인사의 앞에 비봉산은 봉황 모습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이쪽이 날개가 하나 있게 되고 이쪽이 날개가 하나 있게 되고 머리가 가운데로 내려오게 되는데, 아 비봉산, 그러면 이 봉황이 해인사로 들어와서 해인사에게 좋은 기운을 주었으면 좋겠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산기운을 더 받고자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인사 들어가는 입구에 어떤 현판이 걸려있게 된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봉황문이라고 써서 그 봉황이, 앞산에 있는 봉황이 날라들어오너라, 이문으로 날라들어오너라 해가지고 현판 이름도 봉황문이라고 써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또 해인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전라남도 곡성군에 있는 태안사라고 하는 절입니다. 태안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태안사의 뒷산 이름이, 이름도 그대로 봉두산, 봉황산입니다. 뒤에가 새의 몸통이 되고 이쪽으로 새의 머리가 내려오게 됩니다. 이쪽이 새의 머리가 내려오게 되고, 그 다음 날개가, 이쪽으로 날개가 하나 뻗게 되고, 그 다음 이쪽으로 날개 하나가 뻗어서 새가 이렇게 날라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봉황을 잡았다는 거예요. 좀 잘 안 보이시지만 처음부터 형국눈이 잘 보시는 거 아니다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쥐가 잘 보이고 어떤 사람은 용이 잘 보이고 어떤 사람은 호랑이가 잘 보이고 어떤 사람은 봉황이 잘 보이니까 너무 어려워하시지 마시고요.
아, 태안사를 가면 난 용을 보겠다. 해인사를 가면 앞에 비봉산을 보겠다.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도 봉황이므로 봉황과 관련된 일들이 현판들이나 글씨들이 막 있단 얘기예요. 자, 봉황 보셨어요? 여기가 봉황이 주둥아리가 내려오는 곳이고, 그 다음 이쪽이 날개 하나, 이쪽이 날개 하나.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태안사를 보면 이 태안사는 동리산이라고 해놨습니다. 동자가 오동나무 동자에 속리자를 씁니다. 그래서 오동나무 속이란 얘기예요. 그럼 오동나무 속이니까는 그럼 오동나무는 아까 봉황이 항상 둥지를 틀고 앉는다라는 곳이죠. 그러니까는 그 오동나무 아니다. 봉황새가 그대로 있단 소리예요. 그게 동리산 태안사. 그리고 문 하나가 또 들어가 보면 여기에도 역시 봉황문이라고 하는 문을 갖고 있어서 봉황이 날라들어오너라 하는 그런 형국을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 이번에는 이제 봉황이 감싸고 있는 형국이 아니고 봉황이 이제 날라들어오는 형국을 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는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 단봉함서형이라고 하는 형국이 또 하나 있게 됩니다. 단봉함서형. 붉은 봉황이 글을 물고 들어온다. 편지를 물고 온다. 여기서 붉은 봉황이라고 하는 것은 목줄기가 불다는 소리도 되고 그 다음 임금님의 좋은 소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편지를 물고 들어오니까 봉황이 편지를 어디에 물고 오겠습니까? 입에 물고 오겠죠. 그래서 봉황이 이러고 날라들어올 때 입 앞에 봉황의 입 앞에 혈터가 만들어지게 되는 형국인 것입니다. 여기는 전라남도 장성군에 있는 필암서원입니다. 필암서원을 잘 보면 이쪽이 날개가 하나, 그 다음 여기가 등짝이 되고 이쪽이 또 날개가 하나. 그래서 양쪽 날개를 쫙 펼치고 있는 상황에 머리가 어느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 머리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날개를 펼치고 봉황의 입에다가 편지를 물고 들어오는 요 지점에 이제 필암서원이 있게 되는데 좀 더 가까이 머리 부분만 보게 되면 이만큼이 머리가 됩니다. 이만큼이 머리가 되고 그 앞에 이제 필암서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봉황의 형국도 또 열몇 가지 종류로서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 중에 또 몇 가지를 이렇게 봐서 우리 문화재, 사찰이나 서원이나 마을들이 이런 형국론에 많이 연관돼가지고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학에 관련된 형국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봉황은 봉황의 입 앞에 있는 경우도 있었고 날개 품 안에 있는 경우도 있었고 했는데 학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날개 품 안이 좀 더 많습니다. 자, 그럼 일단 학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봉황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서울 북한산입니다. 북한산에 이 뒷부분을 얘가 이제 인수봉이 되고 그 다음 얘가 이제 북한산 삼각산이 되는데 여기를 기세로 학의 세로 보고 아주 기세 있는 학이 됩니다. 그 다음 이 몸뚱아리에서 이 등치에서부터 목줄기가 빠져나오면서부터 요 부분이 학의 머리가 됩니다. 요 부분이 목줄기 학의 머리 그 다음에 이쪽이 날개가 하나 되고 제가 서 있는 쪽 이쪽으로도 날개 하나가 돼서 학머리가 가운데 정확하게 있고 양쪽 날개로 이렇게 품은 형태의 학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학의 모양새를 보겠습니다. 경남 산청에 있는 학 모양인데 여기는
이쪽이 날개 하나, 이쪽이 날개 하나. 그리고 여기서부터 하나 목줄기가 빠져나와가지고 이 부분서부터 볼록 머리 부분이 있다가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뒷산 흐린 부분들 말고 시커멓게 보이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학의 머리가 되는데 이것도 이제 학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학의 모양에는 뒤에 큰 산이 있고 그 다음 내려오면서 요렇게 된 학 모양, 멋진 학 모양, 그대로 사진에서 보듯이, 동물의 왕국에서 보듯이 이런 학 모양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학의 모양도 있습니다. 어떤 학 모양이냐면 내려오는데 여기서 좀 뭉툭하게 이러고 끝나는 학의 모양들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 학이 좀 바위들도 튀어들이는 학들이 있습니다. 자, 방금 두 사진, 북한산과 산청의 이 사진은 이런 모양의 패턴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제 좀 뭉툭하게 내려오는 이 산의 학 모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마산의 경상남도 마산에 있는 무학산입니다. 자, 경상남도에 계시면서 또 무학 또 안 들어보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럼 학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부터 그럼 학이 됐느냐? 이 뒷산을 몸통으로 보고 그 다음 산줄기가 내려오면서 여기 바위 튄 곳들이 머리가 학머리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이쪽으로는 왼쪽 날개가 하나, 그 다음 오른쪽 날개는 좀 더 멀리 펴서 이렇게 멀리 하나 들어옵니다. 그래서 머리 부분에서 학이 만들어집니다. 머리 부분에서 아무리 봐도 저거는 머리가 학이다. 근데 그 수많은 한자 중에서 왜 그러면 춤출 무자를 써가지고 무학산이 됐느냐예요. 무학산. 춤출 무자가 어디서 나왔느냐예요. 이건 머리에서. 그 다음 이것이 뭡니까? 춤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세입니다. 이게 형이요. 이게 형이요? 그럼 이게 세란 얘기입니다. 기세란 얘기입니다. 형세론의 세자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그 기세가 춤춘다라고 하는 소리는 뭐냐? 이 뒤에 몸통이 뒤에서 기세 있게 출렁출렁거리고 있으며 그 다음 좌청룡 날개와 우베코 날개가 바란스가 다릅니다. 우리가 춤을 출 때도 어떻게 춤을 춥니까? 이러고 춤추진 않습니다. 이건 체조입니다. 그죠? 네, 춤을 출 때는 이러고 추고 또 이러고 추고 한쪽이 짧으면 한쪽이 길고 한쪽이 짧으면 한쪽이 길고 이게 춤춘다는 거예요. 무학산을 봤었을 때도 이쪽이 한쪽이 짧고 그 다음 한쪽이 길게 돼 있어서 아 저거는 춤추고 있는 모양 것 같구나 해서 앞에 무자를 집어넣어서 무학산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이제 패턴의 이제 학산을 보겠는데 머리 부분이 또 이 무학산과 유사하게 닮은 것이 있습니다. 요 부분 잘 보십시오. 아, 무학산을 좀 더 가까이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머리 부분을. 이 부분이 이제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무학산 머리 부분입니다. 돌들이 튀어 있고요. 자, 요 형태의 머리가 그대로 날개 다음 사진으로 연결이 돼서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의 하단에 있는 동아대학교가 입지한 곳입니다. 여기는 선인승학형이라고 하는 형국이 되는데 선인승학형, 신선이 선인승학형, 신선이 학을 올라타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면 학머리가 어디 있느냐 하면 학머리가 여기가 됩니다. 학머리가 여기가 되고 그 다음 이쪽이 날개 하나 그 다음 돌아서 이쪽이 또 날개 하나가 됩니다. 근데 그럼 그 위에 학이 요 부분은 됐는데 그 위에 멋지게 솟아오른 단정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 요 봉오리는 꼭 사람 모양과 같다 했습니다. 그럼 사람 모양에는 옥녀봉, 신선봉, 장군봉, 선비봉들이 있는데 학을 올라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선밖에 없죠. 그래서 형국이 하단은 하단에 있는 동아대학교는 선인승학형. 그래서 그 산 이름도 뭐다? 승학산이라고 이름하고 있다. 이 산 이름이 승학산입니다. 근데 신선이 올라탔으므로 선인승학형. 근데
주둥아리 앞에 부분은 혈자리가 없으므로 날개 품 안에 동아대학교가 입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용과 봉황과 그 다음 학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봉황은 날개를 크게 이렇게 품고 있다면 앞에 입부분에 혈자리가 있게 되고 품지 못하고 있을 경우에는 날개 품안이 됩니다. 그 다음 용은 기세가 있어야 되고 모양도 봉황의 기수처럼 듬직하고 우람해야 됩니다. 학 같은 경우에는 모양 자체가 새의 머리처럼 딱 있어야 되고, 또는 다른 모양으로 좀 뭉툭하게 이렇게 내려오는 돌들이 좀 튀어 있으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학의 모양새가, 머리가 학이 반듯해야지 학이라고 볼 수 있고, 학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날개 품 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새의 모양에 관한 형국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그 외에 뭐 배라든가 쟁반이라든가 꽃이라든가에 대해서, 또 기타 여러 가지 형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